나는 김세영. 이제 막 대리를 달았다. 우리 회사는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상생을 목표로 물건을 유통시키는 회사, 경기상사다. 그런데 그런 우리 부서는 좀 이상하다. 아이고, 한 1분 늦었네, 1분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김대리, 안녕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안녕. 부장님, 충성. 부장님, 어제 그거 보셨어요? 주식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대요. 그 부장님, 연예계에서 그 조이랑 크러쉬랑 출근한 지 10분도 안 됐다. 이제 들었어? 이제 들었어? 야, 참, 김대리, 어제 그 내가 시켰던 건 다 됐어? 이분은 김 부장, 정신세계를 알 수가 없다. 이를테면 지난 인턴 면접 시간? 자네, 뭐 하다 여기를 지원했나? 네, 평론가 생활을 하다가 방송국에서 잘렸습니다. 합격! 네? 합격! 감사합니다. 그 최인턴, 지난번에 그 보고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해야지. 부장님 기다리시잖아. 뭐 하나, 빨리빨리 보고해야지. 예. 부장님, 저번에... 이 사람은 지난달 그렇게 인턴 면접을 통과한 25살 최인턴이다. 와, 최인턴, 나는 너 25살이면은 뭐야? 97년생 아니야? 와, 무슨 한약을, 사약을 먹었나? 아니, 참, 난 안 믿겨. 요즘 애들 진짜 사갔어. 자, 지방방송 끄고 우리 경기상사의 유통 3부에 들어온 우리 최인턴을 또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사실 우리 유통 3부가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았어요. 지난 분기의 실적은 정말 놀라운 성적이었는데 대단합니다. 다 그런데, 부장님 덕분입니다. 그래요. 네. 나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번 분기에 그 앞부서 1본부, 2본부 이 부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처지고 있는 성적이 나오고 있거든. 아니 나는 딴 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동수형네 4부서에서부터 우리가 밀린다는 건 난 이건 도저히 자존심이 용납할 수가 없어. 부장님, 동수형한테 어떻게 밀릴 수가 있냐고.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. 아이고 저희도 또 이렇게 노력하고 또 부장님의 리더십을 또 믿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됐고 이래요. 알겠습니다. 열심히. 네, 우크라이나죠? 아니 그 뭐 사신다고요? 붕어빵? 예, 붕어빵 저희도 팔고 있습니다. 네. 아이고, 그럼요. 한 트럭 까다 드리죠. 그치, 어떻게 합니까? 네네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. 아니, 최인턴! 네? 이거 내가 커피 저기 브랜드 가서 사오라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나? 어? 거기... 아이, 나 진짜 인턴이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요. 뭐 일을 하겠어, 이거? 아유, 이러니까 내가 부장님한테 구사리 먹지. 아유, 정말 씨. 너무 화내지 마세요. 아이, 괜찮습니다, 대리님. 예. 아니, 명과장님이 좀 뺀질이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. 아니, 뭐 지각을 많이 하긴 해도 괜찮은 분이에요. 차라리 요구하지. 근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. 뭐요? 아니, 지난 시즌 때 그 대박 쳤던 수영복 있잖아요. 저번에 애슐리나 블루라고 여성 수영복 엄청 대박 쳤던 거잖아요. 그게 엄청난 실적을 올렸거든요. 근데 네. 판매처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그 물량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. 아 참, 저번에 그 애슐리나 블루 건 있잖아. 예, 부장님.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. 부장님, 어떡해요? 나가서 팔아와야지. 네? 나가서 팔아오면 된다고. 누가요? 최인턴? 네. 네, 다녀왔습니다. 아니 뭐야? 지금 3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포기하고 온 거야? 다 팔았어요.
팔았다고? 예, 완판했습니다. 지금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꺼지내서 전부 다 가져가서 팔았습니다. 팔릴 거라고 했지, 내가. 응? 와. 예, 뭐 다 팔았습니다. 내가 말한 대로 그 5단지 앞으로 간 거지? 예, 그 5단지 앞으로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. 그래.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애슐리나 블루는 일단 품질이 좋아. 네. 그리고 가격 대비 경쟁력이 상당하거든. 오.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그 다음에는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직접 가져가서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눈으로 보여주는 작전. 이게 물건을 내놓자마자 다 팔렸어요.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성수 아울렛 전국 지점에 납품 계약까지 다 이게. 사실은 그 단지에 성수 아울렛에 그 MD가 살거든. 근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이제 가성비가 좋고 또 이제 뭔가 좀 디자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가려내는 안목이 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그놈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보여주라고 한 거야.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디자인들이 일단 눈길을 끌고 가격이 두 번 만족을 시키거든. 그러니까 어디서나 팔릴 수 있는 거죠. 아니 그렇다고 그 수영복이 팔린다고요? 길거리에서? 자신감을 가져야 돼. 이 경기도 강소기업의 제품들은 실제로 소비자들 손에만 갖다 주면 돼요. 우리가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좀 그 힘을 내서 일을 좀 하라고 좀 제대로. 알겠습니다. 좀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을 안 하고 낙서만 하고. 적고 있습니다. 아 진짜? 소비자 손에만. 그렇지. 소비자 손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. 네. 애슐리나 블루. 영관장님 저랑 같이 다음에 같이 팔러 가시죠. 넌 커피나 제대로 사, 엄마! 아니, 그래도 저 그... 좋은 물건은 어디서든 팔린다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언제 알 수 없는 일이 닥쳐와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일어선다. 좋은 상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는 경기상사다. 나도 하나 주문해야지. Selena Blue는 비키니 전문 브랜드입니다. 디자인 기본에 충실하면서도요 다양하게 많은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또 여러분들 색감 중요하시죠? 이 톤 다운된 비비드 컬러로 또 다양하게 색감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요. 최고급 품질을 바탕으로 100% 국내에서 만들어진 비키니 전문 브랜드 Selena Blue입니다. 색상이 하나면은 또 밋밋하잖아요.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세 가지 디자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원단도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어서요. 메이드 인 이탈리,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원단이라고 하고요. 여기는 어깨끈을 탈부착할 수 있어가지고 튜브 원피스, 홀터넥 원피스 이렇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또 입어보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. 기본 원피스는 하나씩 있어야겠죠. 세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네이비, 핑크, 그리고 블루인데요. 허리에도 색깔이 같으면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 배색을 넣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이 네이비에는 베이지 색깔 리본이고요. 핑크에는 더 핫핑크 색깔로 되어 있고 블루도 또 다른 블루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. 리본을 앞으로도 묶을 수 있고 뒤로도 묶을 수 있어서 디자인 두 가지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애슬리나 폰트 로고가 박힌 디자인입니다. 2021년 애슬리나 원단으로 제작한 디자인이고요. 작년부터 이 기본적인 색감 말고도 애슬리나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원단으로 비키니를 만들었다고 하고요. 그 시작을 알리는 첫 애슬리나의 상품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경기상사에서 소개해드린 애슬리나 블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저희 경기상사에서 보여드릴 많은 제품들도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